언제 되는겨? 어? 됐어. 짜잔. 아, 손이 너무 많이 가. 그게 묘미지. 형이 좋아하는 레이저잖아. 아니, 뒤쪽 가면 왜 이렇게 안 다치는 거야? 기가 막히게 일자 칵칵 잡으면 안 다쳐? 이? 해외에 SFF 뭐 이런 이제 그 갤러리들 이런 데 가잖아. 손을 다 뜯어. 그 다음에 도면은 작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는 그런 자 같은 게 있디야.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해. 남는 쓸데없는 부분 잘라버려. 남는 선 꼬다리 없이 바로 연결되게끔. 나도 다음에 한번 해볼까? 해외까지는 내가 가기 좀 힘들고 국내에 있을까? 있을 것 같아. 아, 우리보다 손재주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. 아, 그럼 많지. 그런 많, 분들이, 많긴 많은데. 그런 분들이 각 잡고 한다 그러면 껌일 거야. 그래서 사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조립 난이도가 사실 이게 높냐 낮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.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? 깔맞춤으로 다 같은 걸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허브가 들어가야 되고 맞아. 이 허브에다가 또 쿨러들이 또 늘어나야 되니까 이 허브에다가 RGB 허브가 늘어나야 되고 RGB 허브로 꼽으려고 그러는데 ITX에다가 USB 허브가 없으니까 헤더가 모자르잖아. 그러면 여기에다가 NZXT USB 허브가 또 늘어야 되고 이런 허브들이 많이 들어가서 허브 때문에 늪이 그럼. 빠지는 거지. 선이 많아지고 선이 많아지다 보면 정리가 힘들어지고 정리가 그래서, 힘들어지니까 뚜껑이 안 닫히고 막. 넌 조립하면서 좀 어땠어? 문제는 수냉 쿨러를 장착했을 때 호환성이 조금 아쉬워. 2열 수냉을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긴 한데 선 여기 이쪽에 선장량이 좀 힘들어. 자칫하다가는 팬에 걸릴 수도 있고. 이게 어떻게 장점은 뭐 어떤 게 장점인 거 같아? 네가 봤을 때 이 리보트 3의 장점. 이런 팬이 있으면 되게 좋거든. 뭐야? 헤드셋 거는 거야? 여기 이 부분 때문에 나름 들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리얼리에서도 손잡이 달려있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지. 그래서 손잡이가 있는 게 뭐 처음은 아니야. 새로운 시도라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컴퓨터 안고 다니는 것보다는 한 그치, 손에 그치, 들고 다니는 가치가 조금 낫다 이거지.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? 모르겠어. 깔끔하잖아. 디자인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그거 모토로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디자인 진짜 너무 좋아. 딱 모던하고 심플한 딱 그런 느낌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. 나는 레이저 토마호크 ITX 요 케이스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레이저에 대한 또 기기가 워낙 많잖아. 그렇구나. 아니 장패드도 있고 요즘에 그것도 있잖아.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? 헤어밴드? 헤어밴드도 요즘에 있더라고. 베개도 있고 주변 기기들의 천국 그것들과 함께 깔을 맞추기 위해서 콜라보하고 깔 맞추고 이렇게 하기에는 ITX 쪽에선 요거 제품이 유일무이하잖아. 유일하다? 형이 만약에 레이저 세팅을 할 거야. 케이스 쓸 거야? 사양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. 나는 그냥 이런 케이스에다 레이저 마크 달래. 그거랑은 또 달라.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 빛나는 이 마크를 가질 수는 없잖아. 진짜? 빛나는 마크를 가질 수는 없어. 만들면 되지 않을까? 스티커가 빛나게 할 수 있어? 호환성이 너무 구리니. 아, 호환성이 구려서? 아이 케이스 말고 이제 얼음 케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. 큰 거에다가 하면 되잖아.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또 그게 있어요. 요즘에 유통이 너무 안 좋잖아. 제품이 없어. 생산 안 해. 또 해외 구매로 해서 또 이렇게 구매해서 우리한테 조립 대행으로다가 들어오는 일은 또 우리가 안 말리잖아. 맞아. 가려받진 않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시긴 하는데 들어올 때마다 놀래. 아직도 유통이 되나? 나는 뱀독이 없는데 어디서 다들 독들에 물려갖고 말이야. ITX 난 기본적인 단점이 비싸다는 거. 150만원? 이면은 맞출 만한 견적이야. 근데 얘는 100만원 후반대야. 여기는 4070 슈퍼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해. 이거 안에 파워 있잖아. SFX 1300W 들어갔다? 파워값이 CPU 가격보다 파워값이 더 비싸더라고 아까 보니까. 쌀 수가 없어요 여러분. 많은 기술력들이 이렇게 집약이 되고 그 작게 만드는 데 대한 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일반 가격대보다는 훨씬 몇 배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까지도 훨씬 더 비싼 금액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또 단점은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해서 ITX 두 개 이렇게 조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선호도는 어디에 있는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.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그 조합을 보고 또 같이 물릴 수도 있어. 난 그날 저기 쉬려고. 너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내가 했잖아. 많이 해. 골라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뭐라 하지 않는다. 선뜻 이걸 먼저 고르시려고 하면 일단 한 번은 말린다. 이건 알고 계셔야 돼. 기본 베이스니까. 여러 가지 또 단점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조금 해주셔라.